안녕하세요, 희용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지금 미용실 가는데 제목으로 보셨다시피 제가 아침 8 아니 어제 저녁에 이거 쓰라보는 이걸 먹고 잤는데 네. 껌이 진짜 붙었어요. 아직 네, 껌이 붙었어요. 여기 자고는데 껌이 붙었어요. 그래가지고 8시 진짜 머리 일어나면 맨날 머리 긁거든요. 머리 근데 뭐야, 속에 막 찐득찐득하게 붙는 거예요. 뭐지, 쓰라보는 냄새가 나면서 내 입에 있는 껌이 사라져 있었어요. 껌이 여기서 열려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미용실에 가서 이제 여벌을 잘라달라 했을 때 반응이 어떨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풀하고 오면은 갖다 버릴게요. 이제 이 껌을 안 먹어요. 벽에다가 붙여놓고 씻고다 잘못하면 띄어지고 갔다가 잠양 놓는다가 이를 잘랐는데 근데 머리에 나 이렇게 짧게 안 하려는데 이게 버섯돌이가 좀 됐거든요. 근데 그 아줌마가 잘랐는데 빗을 이렇게 긁어내는데 빗에 껌이 다 묻었어요. 그래서 제 예상인데 그 빗을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예,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? 댓글! 댓글이야! 아니 댓글 말고 알림 설정! 네,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 두 번이요!